가족 중에 암 환자가 있는 가족 구성원은 그렇지 않은 가족보다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1.6배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연세대의대 박은철 교수팀은 3만 8천여 명을 대상으로 암 환자와 함께 살면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가족 구성원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. 연구팀은 암 환자의 병이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은 환자만큼 큰 고통을 겪는다면서 암 환자가 있는 가족들의 우울증 진단과 관리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